네, 광공업 생산과 수출 부진에 이어 그나마 성장세를 이어가던 건설업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산업과 무역, 건설까지 경제 전반에 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건설 수주액은 4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17.6% 성장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수주 금액이 4천억여 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권에서 광주가 115%, 전남이 65% 신장했지만 전북만 마이너스로 역신장한 겁니다. 민간 부문의 발주가 48.6%나 감소해 전년 대비 반토막에 그쳐 건설업 위축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건설 공사들이 아파트하고 상가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이미 과잉 공급돼 추가 수요도 미미해 당분간 침체가 이어질 전망. 민간과 공공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광주, 전남과 대조적입니다. 전북의 공공부문 수준은 지표상 52% 성장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건설 발주가 적어 신규 투자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사분기에 27건 778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점유율로 보면 한 2.53%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새만금 공사 외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투자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광공업 생산 7.6% 감소, 수출 15.5% 감소, 건설 수주마저도 25.2% 감소한 지난 1분기. 전북 경제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